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야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선호에 참여하고 또 집회차 미니팩에 갔다가 어제 저녁 9시 한 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하는 중에 그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토요일 저녁에는 이웃 교회들까지 참여하고 또 주일날 마지막 집회 때에는 이웃에 있는 한 두 개 교회가 자신들의 예배를 아예 그 집회하는 대로 옮겨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자리가 없어서 뒤에는 전부 서서 한 두 시간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요 또 여러분께서 함께 동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지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랏 야르바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은 이전에는 헤브론이라고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곳이고 이삭이 거하던 곳이고 야곱이 마침내 돌아온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부속이 돼서 다윗이 7년간 왕으로 다스리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7년간 왕으로 다스리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도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어 전국을 치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뜻깊은 장소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옆에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인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의 부인 리브가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성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애굽에서 죽어 자신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몸, 내 뼈를 내 고향에 데려다가 묻어주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고향, 자기 뼈를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의 삶을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헤브론으로 출발해서 다시 이곳저곳 떠돌다가 헤브론, 고향의 묘지인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삭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본향을 떠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장소를 통해서 귀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다.
180여 년 인생을 사는데 그의 인생의 길이가 긴 듯하지만 결국 본향을 떠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본향에서 출발해서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그 어느 인생이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인생인들 인생의 이 주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본향을 떠나 세상을 헤매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여정이 추구하고 마침내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그 일들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그가 애굽으로도 내려가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도 해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 고향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애굽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너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태어났지만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애굽을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칫 잘못하면 죄를 범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곁길로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깊이 빠지든지 아니면은 죄를 가까이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삭처럼 자칫하면 실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굴곡만을 삶을 살았던 이삭의 여정이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 여정이 35장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전체 이삭의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삭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몇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간단히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장 기뻐하시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삭의 삶을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삭이 살았을 때 가장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과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던 때, 그 첫 번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릴 때 순종의 모습을 보인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기뻐하시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정한 날 정한 시 정한 장소에서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 마음의 갈등도 심했겠지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이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2살 정도는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된 그런 성인 가까이 된 아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12살에서 18살 가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12살, 18살 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라고 하면 이미 성인의 골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를 넘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의 나이만큼 아버지 나이도 112이 됐든지 120세 가까운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가 허옇게 세고요, 이제 점점 근력도 빠지는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혈기왕성한 이삭과 나이가 들어서 근력도 쇠해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손에서 칼을 뺏고 도망갈 수도 있는 이삭의 혈기와 힘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아버지의 포박을 받고 그 단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조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순종의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조명하시면서 이삭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순종의 모습이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도 위대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과 함께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삭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삭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과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순종이 하나가 될 때 그 이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든 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자세와 이삭의 순종적인 자세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우리 아들 이삭의 색시를 구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말을 쫓아 고향으로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으로 구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이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배경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삭이 들에 나가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실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방이 바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투를 이루고 있는 전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깊은 묵상과 기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또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상의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그 깊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약대들이 다가오고 있더라.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드린 뒤에 눈을 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유와 양보의 삶을 산 것. 그것이 이삭의 삶의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신 칭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면은요, 이삭에게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팠던 우물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셋이다. 그 뜻이 다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신납니다. 그것은 싸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르호봇입니다. 넓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우물은 부엘세반데 하나님의 샘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우물마다 뜻이 담겨 있어요. 이삭이 처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투어서 이겨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싸워서라도 내가 개척을 해 나가야겠다.
세 번째 우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행복은 다툼이나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안에 깊은 샘물을 열어 그 샘물을 길어서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넓어지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깊은 샘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샘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자라서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보실 때 칭찬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넓어지게 되기를 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삭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180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함께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 것처럼 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삭은 사는 동안 어려운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양보와 온유의 삶을 살아서 그의 마음이 깊은 샘물이 된 것처럼 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사 그 기도 제목이 끝나기 전에 눈을 들어 볼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